기다려! 기다리라니까? 탈북자서 시즌 경기에서 최초로 1등했다. 그런 거 꼭 듣고 싶어요. 못할 게 없다. 저희는 목숨까지 걸 수 있어요. 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울지 마, 일어나 빨리. 어깨 아파? 어깨 아파? 국화에서 넘어올 때 그 깜덕우다 어디 갔노? 학교로 왜 불렀어요? 저희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분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요? 저를요? 왜요? 어디에 계시는데? 이쪽으로 가요?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요?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요? 맛있는 거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회식하는 건가? 야! 오랜판이다. 와! 어서 어디서? 어서 어디서? 야야 돌아 돌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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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야야 돌아 돌아 돌아! 아니 어지럽다 어지럽다 어지럽다! 어지럽다. 야 진짜 안 잡아진다. 어지럽다. 야 진짜 안 잡아진다. 오빠 오빠 안 돼 안 돼. 완전 무거워. 완전 무거워. 오빠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근데 네. 아니 뭔 씨름을 해놓지 어떻게 하려고. 이번 9월 2일 날 형님 전라남도 구례에서 씨름 대회가 있는데 여자들만 하는 씨름 대회입니다. 오, 여자 씨름 대회? 여자 씨름 대회. 전국 대회요? 전국 대회.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이틀 동안 하는데, 아 3일 동안 하는데. 선수들이 하는 거예요? 선수들도 있고. 아유, 또 그. 또 약간 좀 밑에 아마추어. 좀 처음 이렇게 잡아보면 아, 아마추어급도 있고. 아마추어. 여자 씨름이 오히려 활성화돼가지고 지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씨름을 더 재밌게 보는 게 여자 씨름. 그래서 우리가
아마 우리 한국 내에서 많은 여성분들의 씨름하는 모습도 우리 일반 씨름 팬들은 보셨는데 우리 탈북하는 탈북 미녀들이 남북한이 이렇게 씨름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요? 화합의 장이야, 화합의 장이다. 아, 나 이 사람 옛날 이후로 진짜 멋지네. 아, 진짜. 서울이 지어도 괜찮아요. 근데 한 번은 도전하고 싶어요. 왜냐면 남북한의 경기는 너무 많고 재밌지 않아요. 근데 맞아요. 북한에서는 어릴 때 자신감이 엄청 많았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자신감이 진짜 엄청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 씨름 통해가지고 내 어릴 때 모습을 다시 자신감을 되찾고 싶고 꼭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지! 네! 잘하고 있어요. 상금이 얼마냐면은 상금이 여자 천의 당사한테는 천만 원, 천만 원. 근데 북한은 씨름을 하잖아요. 그러면 북한도 천하장사 해가지고 설을 받아가거든요. 어, 진짜? 설을 줘, 진짜, 직접? 네, 진짜 설을 줘요. 105kg짜리. 그거를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공장, 기업소에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북한 공장에 가져가면 많은데. 근데 서가 개인 소유가 안 돼요, 법상. 개인이 서를 가질 수 없게 됐거든요. 그냥 일명 그 직장에서, 직장이 서업잖아요. 그래서 씨름대 같은 데 있으면 씨름서수를 내보내서 서를 이렇게 받아오는 걸로. 어디서, 어떻게 서? 기업소에서 일하죠. 일하는 거예요. 키워? 네, 키워서 일하는 거예요. 인력으로. 네. 그때 당시 우리도 이제 소를 많이 줬는데 소는 거기서 받아가지고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그게 다시 이제 동네 팔아서 팔아서 이제 그래야죠 다시. 소 팔면 감옥 가요. 네, 맞아요. 소 팔면 감옥 못하게 됐거든요. 북한에서도 그 추석에 전국적인 씨름 대회를 하거든요. 최성의 우승 선수를 뽑는데 거기서는 100kg가 넘는 대황소를 주거든요. 그래서 씨름 경기 자체가 대황소상 씨름 경기 대회거든요. 없죠. 오오 우와. 아직까지 네고 얘기로. 네고 얘기로 듣고. 오오 우와. 아직까지 네고 얘기로. 네고 얘기로 듣고. 고마워. 고마워. 천하장사 만 만세. 와. 이거 금이에요? 이거 금이에요? 금이에요, 이게? 요게 87년. 예, 네, 요게 진짜 금. 아, 진짜 금. 아니, 아니. 근데 우와, 신기하다. 와. 아, 이거 뭐고? 이거는 여기 봐 봐. 천하장사 일본 대회야, 이거. 네. 어? 일본에서 됐어요? 강한 모래판의 황제, 기술 씨름의 원조, 대한민국 씨름계의 전설 이만기! 그러나 10번 붙으면 8번을 이기시는 분이 10번부터 그 2번을 졌던 상대는 바로 강호동! 강한 선교육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잡힌, 아, 야, 사파 싸움. 어허! 야, 근데 하나 믿음이 가는 게 씨름대 우리 만기 동생이 하면 만기 동생 어떤 동생이야. 아, 그래서 그렇죠. 믿음은 가. 어? 믿음은 가는데 과연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 동생들이 이 그런 기술들을 이렇게 습득해서 할 수 있을까? 속전속결 해야죠. 열심히 하면은 이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아, 정말요? 대수의 내 말을. 대수의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잘 들겠어, 잘 들어. 가만히 있습니다도. 허리 들으라니까. 어! 북한에서 넘어올 때 그 깜덕우다 어디 갔노? 체급이 있거든. 어, 체급이. 아, 너 체급이 있어. 너무 작은데? 네. 너무 작은. 뭐. 옛날에 남자 쪽에는 뭐 태백, 건강, 한라, 백두급이 있는데 여자로는 이제 세 체급 있는데 60kg 이하, 아래 올라가면 안 되지. 아. 60kg 이하급 이하가 매화. 그다음에 국화가 70kg 이하. 아, 60에 70kg 이하 상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80kg 이하가 이제 무궁화급. 요 세 개가 다 합쳐서 마지막 날 뽑는 게 여자 천하장사. 아니, 근데 우리가, 아니, 이렇게 체급이 작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떤 좀 묵직한 이런 체급도 하나, 어? 뭐 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팀에 한 명이 있어야지 약간 형님 좀 이렇게 좀 위협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 에? 진짜로? 어, 진짜 모셨습니다. 우리 네 명 외? 네, 네 명 외에 이번에 탈북시켰다. 어, 진짜로. 이번에 탈북시켰다. 형님 정도에 등. 온지 얼마 안 돼. 진짜 얼마 안 돼. 북한에 스카우트 하신 거예요? 어, 스카우트 했어. 어, 궁금하네. 씨름을 위해 태어나신 분이라는 그거. 얘기죠? 그렇지. 타고난 거죠. 딱 보면은 아, 저분이 이해 가능했구나 하고 딱 보면 알아. 자, 누구신지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 우리 여자 씨름의 구세주. 야, 천하장사일 때 입는 옷 아니야, 저거? 남자 아니에요? 등치가 이게. 아니, 내 뒤에를 봐도 딱 북한 아줌마 스타일이에요. 아, 발을 봐도 여자분이 아니셔, 남자분이셔. 어, 남자요. 어? 설마. 세상에 똥을 이어보기 또 처음이네. 아유. 됐어요. 어디야? 안 엎으면 안 가. 부끄러워. 나가자 나가자 싸우러 나가자 용감. 알았어. 씨름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송이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고. 야 콩새야. 밥 좀 먹어라. 갑자기 한 달 새 이렇게 못 만들잖아요. 한 달 새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안 되죠. 안 되죠. 타고나신 콩채가. 이거 봐 이거. 우와. 아니 다리도 보여줘. 씨름하셨어요? 수련이니까 됐다 우린 이겼다 이제는 천만 원은 우리 거야 이런 생각 딱 했어요. 김민이야 가져오면 또 돌아. 아니 야. 제일 중요한 거는 희생입니다.
지금 우리 뿌리에 나갈 그 여성 그 여자 씨름 선수는 그나마 씨름을 조금씩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아래반 사람끼리 해보면 별 의미가 없어요. 아, 그렇지. 약간 씨름을 좀 했던 우리 초딩하고 초딩하고 좀 한번 해봄을 해서 우리의 실력을 대충 가늠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초등학교 우리 꿈나무 얘들아! 우리 초등학교 우리 꿈나무 앞에 서라. 한 줄로 한 줄로. 아, 귀여워. 나는 춤을 안 돼. 그게 뭔데요? 피라미드요. 피라미드야? 엄마 여기까지 한다. 애기야, 애기. 괜찮나요? 근데 아이들 이겨도 되나? 그니까 이겨도 될까 내가? 뭐 여론 애를 어떻게 이겨? 안돼? 야 정화배 우리 애기들하고 해요 말도 안 된다. 진짜 우리를 뭘로 보고 지금 초등학생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나 막 이런 딱 봤을 땐 그냥 지나간 애들 초등학교 꼬마 애들 동생도 한참 동생인 완전 애기들이잖아요. 심지어는 갈비뼈가 보이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냥 훅 밀어놔도 넘어지겠다 이런 생각. 나는 너를 얻고 갈 거야. 나는 너를 얻고 갈 거야. 야, 버터. 올리큐르. 50kg야? 올리큐르. 50kg야? 네. 와. 야. 그러면 응? 우리 한번 송이 보다 되나가? 여기 6학년 누구 있어요? 어디 감지 해봐. 어디 감지 해봐. 야 6학년 보다도 작네 송이. 야 6학년 보다도 작네 송이. 말도 안 돼.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세상에. 그러면 백화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우리 잘 살아보세 팀원들하고 대결을 합니다. 네. 신은아 대 한인서. 씨름계 테리우스. 씨름계 테리우스. 잘생겼다요. 야 잘생겼어. 와 눈이 풀렸어. 어? 너무 잘생겨서요. 어? 너무 잘생겨서요. 어? 아, 잘생기도록 초등학생인데. 잘생기도록 초등학생인데. 전혀 씨름하게 안 생긴 친구들이라고 생각했었죠. 아, 씨름한 지 이제 며칠 안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잡아. 자, 다리 잡아 잡고. 6살이에요. 오, 야, 야, 살살해. 야, 살살해. 자, 왼무릎 세워. 왼무릎이요? 나도 야, 내가 그렇게 뭐 어떻게 들어? 야, 내가 그렇게 뭐 어떻게 들어? 일어서기. 일어서기. 어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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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깨 집어넣는 거 봐. 일어나라, 일어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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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없어? 초등학생이잖아요. 저랑 나이 차이가 되게 많고 하니까 콩 밀어놔도 넘어지겠다 이런 생각. 아팠구나, 너무 방심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뻥했어요 진짜. 많은 연습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 어린애가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경기, 송이 대 안우지. 저학년 빼고 네. 요 네 명 중에 누구한테 이길 것 같아, 송이는? 저요? 저는 벚꽃 있는 친구한테 이길 것 같은데? 저는 벚꽃 있는 친구한테 이길 것 같은데? 누구? 나한테는 죽는다, 이제 봐라. 초등학생보다도 더 위에 중학생, 고등학생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이렇게 마음이 딱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었어요. 자, 자 준비해. 자, 준비! 안우진이 화이팅! 우진이! 성희 화이팅! 콩새 화이팅! 성희야, 가자! 아자, 할 수 있다! 자, 준비! 기술이 있어. 기술이 있어, 지금. 야, 아, 성희야, 조심해야 돼. 기술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늘 너를 아답을 낼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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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이야, 송이야. 오, 어, 송이, 송이, 송이 좋다. 송이, 오, 어, 송이, 송이, 송이 좋다. 야! 야! 오. 거의 국가 수준인데 수준이에요. 어?
너무 급했어, 송이야. 엄청 어이없더라고요. 지고 나니까 약간 뻥뻥했어. 내가 지금 꿈끼고 있는가? 멋있어! 왜냐면은 이 친구가 뒷무릎치기를 했는데 송이는 힘을 갖고 제압을 하고 힘이 제압이 절대 안 돼. 힘을 갖고 막 제압을 하니까 이 친구가 다리 올려 다리 따로 담고 아무렇지고 뒷무릎치고 그런 수 있는 거야. 양진이 대 김태우! 이야! 자, 선생님, 응원님 같이 해주세요. 예? 응원님 해주세요, 선생님. 응원님 해주세요, 선생님.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여쭤봐. 앉아, 앉아. 파이팅! 애기들이죠. 초등학생들인데, 무슨 장난 안 하세요, 애기들. 자, 사빠. 다른 잡아. 자, 사빠. 다른 잡아. 우리 선수는 공부도 잘하지만 시험대 나가도 시험도 잘하잖아. 자, 허리 좀 잡고. 자, 연보름 쉬어. 진짜 착바 잡는 자세 틀리고 이게 일어설 때부터 기가 졌어요. 일어서. 이 어깨가 이게 내 그 가슴을 또 누르는데 오스모스였더라 보니까. 아, 힘이 있다며! 아, 힘이 있다며! 승부욕에도 생기고 자신감 다시 보여주고 싶고. 준비! 진이야! 자, 진이야! 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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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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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진이, 진이, 진이! 좋아! 어, 진이 좋아! 야, 진이 좋아! 어, 진이 좋아! 어, 진이 좋아! 야, 진이 좋아! 아니야, 아니야!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 일단 기다려 무조건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 일단 기다려 기술 걸리면 안 돼 기술 걸리면 안 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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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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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리! 좋아, 진이 좋아! 진이 좋다! 인상이 바뀌었어, 인상이. 야, 얼굴이 하얘졌어, 얘. 얼굴이. 아니, 어? 주기력 대단해, 진짜. 어? 힘들지? 힘들지? 악수. 대단해. 힘들지? 얼굴이 하얘졌어, 얘. 아니, 어? 주기력 대단해, 진짜. 어? 힘이 엄청 세다. 어? 힘이 엄청 세. 남자가 다르지? 어. 이길 거라 생각했죠. 저는 이길 거라 생각했어요. 삭발을 잡는 때부터 아 진짜 씨름 선수구나. 만만치 않다라는 그런 걸 느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봤던 것 같아요. 씨름하기 전에 얘기했잖아. 근데 초등학생들이라고 다들 아이고 무슨 초등학생들 뭐 하냐고. 아 쟤네 근데 초등학생 아닌 것 같아요. 아 쟤네 근데 초등학생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번에 우리의 진정한 에이스 한번 나간다. 최주연.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어요. 저희도 못하는 게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김태우. 요. 지연아 일단은 최선을 다해보자. 화이팅! 지연아 화이팅! 한번 이겨줘라. 오, 야 누구 장난 아니야. 됐네. 지금 안 되는데. 자, 앉아. 그래, 주연이 눈빛은 또 국보급이지. 주연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 주연이 눈빛은 또 국보급이지. 주연이 장난 아니거든요. 오. 주연아, 할 수 있다! 주연아, 화이팅! 주연아, 가자! 첫 승! 넷. 둘, 셋째. 자, 주연아, 너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 주연아! 자, 주연아, 너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 주연아!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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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동생도 한참 동생인 완전 애기들이잖아요. 야, 쟤네랑 우리가 어떻게 상대가 되나 생각했는데. 어?
와. 멋지다. 기술이 들어가니까. 어, 야, 야. 어, 야, 야. 야, 나. 와. 어, 야, 야. 어, 야, 야. 어, 야, 야. 오, 잘했다. 맞혀, 맞혀. 와! 와! 야! 와! 야! 와! 와! 아, 좋다 말았네. 이번엔 정말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좋다 말았네. 너무 밀었어. 아, 그래, 이해. 아, 괜찮나? 이해. 아, 괜찮나? 아니. 어, 왜, 어. 아, 여자랑 완전 틀려. 어? 여자랑 완전 틀리지. 숨이 안 나. 와. 힘들지. 아니 근데 그렇게 힘든 건 아니고. 어. 잘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만 아니 잘만 하면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딸리진 않는데. 얘를 호흡 가만 했는데 호흡. 아니 얘가 내 숨을 너무 눌러가지고 제가 숨을 못 쉬었어. 자리야. 겸네. 예. 와 잘했어. 재주연 잘했어. 진짜 이기려고 애를 바닥바닥 썼는데 제가 너무 어이없이 막 쟀잖아요. 초등학교 애들한테 쟀다는 게. 이순실 대 이현초. 현수야. 야 이건 진짜 이거야말로 힘과 기술 싸움이다. 아 이건 못 이기지 저 친구가. 아 이건 못 이기지 저 친구가. 진짜 골리앗과 다이슨입니다. 아, 기술 씨름이 과연 저 힘의 씨름을 이길 수 있을까? 이건 상대의 힘을 이용한 기술이 들어와야 되고. 저 선생님, 그 운동하실 때 내기하고 보시면 안 돼요. 네? 아셨어요? 운동은 운동으로만 보셔야 돼요. 네. 내기하시면 안 돼요. 만 원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왜? 그 꼬맹이들, 코올리기 같은 애들, 자기 아들, 손주 같은 나한테 그런 손주도 있겠어요. 그런 애들을 데려다 우리 뭐 경기하라고 하니까 뭐 장난하나? 웃기나? 와 대박! 와 대박! 와 대박! 와
너 벌써 누가 뭐 어떻게 해야? 다시 하자. 다시 하자. 너 그런 거 어디 있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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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런 거 어디 있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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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면 좋겠다야. 어, 이거 뭐야? 아니,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진짜. 아까 네가 나를 꺾고? 와, 웃긴다. 내 삿발을 잡은 그 손에서 막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막 그냥 구시로 그냥 엎어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습게 봤던 게 진짜, 전 그래요. 그 마지막 기술이 무슨 기술 모르죠? 몰라, 우리 아무것도 모르지. 그냥 넘어가지. 그냥. 힘도 써보기 전에 넘어가지. 우리 힘도 못 써봤다. 그 앞다리 먹은 거예요. 아니 근데 야 어떻게 그 이 무게가 안 이게 되, 이게 앞다리 앞다리 무슨 당한 거지. 아 치고 나니까 분하지. 분해 죽겠어. 하고 싶다 생각이 들지. 하고 싶어요. 근데 힘은 있는데 기술이 하나도 없잖아. 맞아 힘은 있어. 근데 저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아 연습하면 할 수 있어. 아 연습하면 할 수 있어. 저는요. 할 수 있어. 저희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이제 훈련이 그만큼 해야 돼. 이제 훈련이 그만큼 해야 돼. 이번 기회에 발부터 씨름 경기에서 최초로 1등했다. 그런 거 꼭 듣고 싶어요. 오! 언니 괜찮아? 오빠 뭐 이겨요? 자 출전합시다. 팬 1점. 야 이 모습으로 봐서는 아, 우리 친구 골리앗 대 다윗의 싸움인데. 골리앗 대 다윗의 싸움인데. 아이고. 야, 과연.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를? 아유, 당연히 이게 체구가 정말 아이와 어른의 싸움이잖아요. 그래도 고등학생 정도 돼야 내 상대가 될 것이다. 방학인데 고생이 많아요, 우리 학생. 일중아. 예? 아들 몇 살이라고 아들이? 아, 저 아저씨 아들이 1학년이야. 괜찮아. 6학년이라고? 야, 아빠하고 아들이네. 아빠와 아들. 자, 기술! 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이길, 커야 이길 수 있지? 네, 모르겠어요. 자, 기술 쉬운데. 아, 키가 너무 커요. 키가 너무 커? 아저씨가 키가 좀 크긴 커요. 그럼 덜면 안 된다. 네. 덜지 말고 해라. 네. 안 따르는 거 잘 안 돼, 보이? 뭐 하는 거 알지? 안 따르는 거 잘 안 돼, 보이? 뭐 하는 거 알지? 응? 응? 자, 덜! 일주만 하자! 어제! 아들 봤어, 이기라! 아, 참. 아저씨가 미안해. 미안해. 응? 경기는 경기니까. 아, 미안해, 미안해. 경기는 경기니까. 가자! 오빠, 이겨도 그렇고 지어도 그렇다. 더 잡으면 안 돼. 일어서. 화이팅! 일주아! 야, 이거... 왜? 어우... 야, 이거... 왜? 소리 잡자! 아, 나 어떡하냐고! 아, 실제 해! 아, 그럼요! 진짜로 할 거예요, 그래도! 조회! 오! 자, 버텨야지! 자, 버텨야지! 버텨야지! 오빠, 뭐 하는 거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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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쓰라고. 저 아저씨 아들이 1학년이야, 초등학교. 아저씨가 미안해. 오늘 경기는 경기니까. 참담. 아빠가 초등학교 6학년 영화한테 씨름을 쳤다는 걸. 아, 이 방송을 볼까봐 걱정이. 붙게 맞으셔. 야, 일주야. 자, 우리 학생 고생 많았어요. 그래. 아. 야, 피해. 표정 관리 안 돼. 야, 피해. 얘 지금 표정 관리 안 돼. 표정 관리 안 돼. 진짜로 진 거예요? 진짜로 진 거예요? 진짜 좋아. 대박. 아니 종민이랑 나 저 6학년 저 친구 한번 하는 거 보고 싶은데. 나 종민이 오빠 보고 싶어요. 네. 너무 힘들 텐데. 아니 오빠 이길 것 같아. 오빠 이길 것 같아. 아 이기지. 종민이가 무조건 이길 거예요. 종민이 이긴다고? 예. 네. 왜냐면 종민이가 워낙에 잘해요, 씨름을. 여, 진다. 제가요? 어. 해봐. 내게 할래? 아. 아. 오빠! 해봐. 오빠 화이팅! 화이팅! 오빠 화이팅! 화이팅! 왔다. 제하고 해, 제하고. 야, 이거 리얼이다. 이거 예능 아니다, 리얼이다. 보통 일반 분들은 초등학교하고 씨름하라고 그러면은 백에 100명이 에이 초등학생한테 설마 질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한 1년 정도 배운 성격이 느리긴 해. 근데 힘이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아 관계없어. 씨름은 이제 두 판 했는데 뭐. 우리 어린이들이 하루에 최소한 30판에서 50판을 해. 진짜로요? 연습을. 저 새끼 좀. 잡아서 바로. 집에 정민아, 정민아, 나한테 던져. 내가 받아. 잡아서 끌어서 이렇게 받아. 오,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 뭉치는 거. 어허. 아니 얼마나 긴장을 하면은 갑자기 근경련이 일어나. 오, 저기야. 허리 잡고 닦고. 일어나서. 야, 진지하게, 종민아 진짜 진지하게 이기자. 오빠, 너는 몇 차야? 한다, 현수가. 아. 한다. 성공 들어. 와! 성공 들어. 와!
성공 들어. 아. 성공 들어. 그렇지. 성공 들어. 성공 들어. 우리가 성공한다. 야! 아, 이겼네! 어, 정민아! 뭐야! 성공 들어. 조디가 이겼어! 조디가 이겼어! 뭐야! 잘하네! 야, 뭐야! 아신 거 아니야? 어. 잘한다. 감독님 나오시라, 감독님! 감독님 나오시라, 감독님! 정민아, 이렇게 하면 하자. 우리 여기 초등학교 감독님, 저 구감독님하고 한 게임 한번 하자. 네. 진짜로? 어! 가자! 우리 여기 초등학교 감독님, 저 구감독님하고 한 게임 한번 하자. 감독님 지금 감독님 나와주세요! 아, 감독님 가자, 그래! 감독님 한번 가자! 감독님 나와주세요. 감독님 가자 그래. 감독님 한번 가자. 야. 감독님 한번 나가보자. 야. 오 야. 와, 가자 종민아. 아, 탄탄하다. 와. 좋아, 가자. 와, 어깨 봐봐. 야. 잘해. 어, 벗으니까 모르겠는데. 와, 와, 종민아. 야, 역삼각형이야, 역삼각형. 오늘 감독 선생님 만약 여기 우리 종민한테 졌다 이러면 오늘 우리 학생들 삼겹살 사줍니다. 진짜? 진짜. 지면은? 네, 지면은. 알겠습니다. 아, 그럼 삼겹살 내기로 가죠. 경례! 거의... 자, 다리 잡으셨고. 오! 와, 이거! 왜 그래, 왜 그래? 정민아, 30초는 버티자. 우와, 정민아! 왜 그래, 왜 그래? 정민아, 푹신해! 30초는 버티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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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있다, 삼겹살. 얘네들은 삼겹살이 최소 100인분이야. 최소 100인분이야. 최소 100인분이야. 아이디어요?
변모 합쳐. 자, 아까 제자가 한 번에 나와서 진짜 농담이 아니라요. 뭐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 그게 남자입니다. 아까 제자가 한 번에 나온. 자, 아까 제자가 한 번에 나와서. 야, 장난 아니다, 야, 감독님이. 정민아, 그 정신 좋다! 진짜 어이가 없네요. 참, 이게 유치한 얘기인데 뭐 혹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시름이랑 그래요. 감독님, 이번에는 저 모래를... 감독님, 이번에는 저 모래를 요쯤으로 좀 이렇게 붙여주세요. 요쯤으로 모래를 좀 붙여주시는 걸로. 여기는 이제 많이 붙였거든요. 요쪽으로 이렇게 쫙 한번. 예.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딱 잡았을 때. 예? 쉽지 않았죠. 아, 저희 초등학교 때 잡은 거랑 비슷하던데. 초등학교 때 잡은 거랑 비슷하던데. 아, 저희, 저희. 나이가, 나이가. 34입니다. 아이, 동생이네. 아이, 참. 팬입니다. 자, 네. 그러니까 댄스 가수 경력이 지금 거의 15년 차. 코요태의 리더 김종민, 백화초등학교의 감독. 딱 달라붙어! 여기! 다리 틀렸다! 감독님, 이번에는 저 모래를 요쯤으로 좀 이렇게 붙여주세요. 요쯤으로 모래를 좀 붙여주시고요. 버텨! 야, 진짜 딱 이쪽 붙여주셨네. 대단하시네. 나 여기만. 야. 야, 일중아. 야, 일중아. 앞 나가라. 야, 일중아. 앞 나가라.
좋아! 좋아! 야! 쟤 이제 힘 빠졌어. 쟤 힘 빠졌어. 쟤 이제 힘 빠졌어. 쟤 힘 빠졌어. 쟤 이제 힘 빠졌어. 아, 오빠! 안 돼! 진짜 안돼! 야, 못 이겼다, 야. 안 돼, 상대가 아니야.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한 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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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국가선수 대표가 있다. 우리 거 너 시청하시고. 그래도 그때 그 구력은 남아있습니다. 될 거는 이만기 감독밖에 없다. 기술의 씨름으로 천하를 제패한 사람이잖아. 자, 이게 얼마만입니까? 아,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씨름계의 우상, 레전드, 대한민국 최고의 씨름 선수 우리 이만기 형님께서 다시 모래 사장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년 차이의 세월. 아. 그리고 몸무게가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130 했다가 10kg 줄이셨기 때문에 130kg 대 130kg. 자, 세기의 대결입니다. 그래. 그 천하장사 타이틀 따실 때 우리 감독님 몇 살이셨어요? 애기! 80대 태어났어! 그러네, 83년도에 태어난 이만기 퀴즈네, 이만기 퀴즈. 야, 진짜. 이만기! 아, 안 될 것 같아. 유일하게 이길. 나이가 있어. 감독님! 대한민국 최고의 씨름 레전드였던 이만기 선배님의 씨름 6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와, 진짜 힘들다. 진짜 60초 후에 이거 한 판이죠, 한 판? 자, 일어나겠습니다. 아, 처음에 걱정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은 이게 정신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살아있는데 몸은 이제 쇠퇴해져 왔고 마음은 확 옛날 막 젊었을 때 막 거기로 나는데 그런데도 이 꼭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강한 승부욕은 안 죽은 것 같아요. 화이팅! 화이팅! 어, 자, 준비! 와, 장난! 자, 준비! 와, 장난! 시! 자, 준비! 와, 장난! 시! 아! 야! 야, 이거, 야, 야, 이거.
지금 믿기지 않는 현실! 그때 그 시절! 야, 황소 두 마리가 묻는 것 같아. 와, 야, 이거, 야, 이거. 와,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는 정말. 그 옛날에 보던 기술, 자 잡혔어. 정말 그 옛날에 보던 기술, 자 잡히니까 아, 야 삽다 싸움, 아하, 자, 야 삽다 싸움, 아하, 어, 야, 어, 야 삽다 싸움, 아하, 어. 네. 근데 체중이 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좀 둔해져서 그렇지. 아, 잘 들어가. 근데 오늘 너무 자신감이 있었고. 아. 근데 이게 북한에서 이제 탈북할 때 그 열정, 그 어떤 힘만 가지고 우리 초등학생 너무 기술을 빠르게 봤다. 아, 맞아.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1등한 친구도 있고 전문으로 배우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험은 희망 가지고 안 된다. 맞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전부 다 보면 전부 자신감은 넘쳐가지고 뭐 그냥 할 수 있어, 뭐 대요, 뭐 이길 수 있어, 뭐 우리 천만원 우리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정말 이 현실이 벽이 두텁고 높고 무섭구나. 아 그래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경계심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아주 제대로 먹힌 것 같아요. 약간 좀 실망을 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시 한 번 더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훈련이 그만큼 해야 돼.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삼겹살 먹으러 가자.